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학살자 상징을 처음에 먹었을 때 훈방 또는 1등까지 진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학살자 상징이 있을 때 캐리 라인으로 쓰는 챔피언은 퀸, 모데카이저, 피오라, 아트록스. 보통 요 4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4코짜리, 5코짜리들이 안 떠줄 거를 대비해서 웬만하면 퀸템으로 빌드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퀸한테 줄 초후의 속삭임, 그리고 무한의 대검을 초반 AD 딜러한테 넣어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5 데마시아까지는 무조건 써줄 거기 때문에 초반 앞라인은 데마시아 찬템을 받아주면서 앞라인을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퀸이 나와준 순간 바로 퀸을 써주면서 아이템 옮겨주면서 찬템도 받아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이때는 소나까지 나와준다면 5 데마시아까지 빨리 맞춰주면서 앞라인 찬템 하나, 그리고 퀸한테 찬템 하나 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보통 앞라인 찬템에 뒷라인 딜러가 확실하다면 웬만하면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피 관리가 되면서 진행될 거고요. 이제 이 덱은 7렙 리롤이 좀 중요한데, 보통 7렙 구간에 자르반 1성에 찬란한 워머그, 뭐 가고일이나 뭐 수호자의 맹세, 요런 거 있으면은 앞라인이 1성이라도 찬란한 워머그 때문에 거의 2성급 앞라인이 돼버려서 잘 버텨줍니다. 플러스 퀸 2성, 3코짜리 2성이기 때문에 7렙일 때 자르반을 찾아주면서 충분히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르반 하나에 퀸 2성까지 찾아준 상태에서 요 조합을 맞춰준다면 8렙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렙 조합에서 5데마시아를 내리고 6학살자를 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7렙일 때 퀸템도 적절히 있고 모데카이저의 템도 진짜 좋다면 그냥 6학살자를 맞춰주는 게 세긴 한데, 7렙은 중반 단계이기 때문에 템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5 데마시아로 그냥 박마저 올려주고 찬템 하나를 더 얻어오는 게좀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8렙을 와서 6학살자까지 섞어주시면 되고요. 뭐 아트록스가 안 나온다면 그냥 키아나 쓰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종적인 조합으로 봤을 때 아이템은 요렇게 빼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지금 자르반의 찬템을 빼고 피오라한테 옮겨준 상황인데, 이게 학살자 피오라가 탱커들을 진짜 잘 잡아줘서 찬템 주면서 그냥 같이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진행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반 3템이 빠르게 완성이 된 상태라면 그냥 찬템은 피오라, 퀸, 이렇게 둘한테 빨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트록스는 웬만하면 좀 나중에 나오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완제템에서 아이템을 갖다 줄 거고, 뭐 자르반템 피오라 뭐 피바라기 하나, 그리고 퀸한테 뭐 최후의 속삭임, 무한의 대검, 이러면 총 6개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데카이저한테도 한두 개 정도 더줄 수가 있는데, 뭐 고연포, 수훈장식 띠, 내셔 요렇게 세 개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학살자 덱은 빨리빨리 밀고 들어가는 덱이기 때문에 보통 수훈장식 띠 하나 정도는 있으면 무조건 좋고, 고연포나 내셔 둘 중에 하나를 주신 후에 남는 템은 그냥 아무거나 AP 딜템이라든지 뭐 피읍템이라든지 그런 아이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겹치지만 않는다면 퀸 삼성도 노려주시면 진짜 좋고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육학살자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신의 버드나무 숲 차원문입니다. 자, 지팡이 나왔고요. 초반 챔피언들은 일단 고서작을 해줄 거기 때문에 헤일, 뭐 진, 뭐 아니면 카시오페아 3이라, 뭐 그레이브즈 요런 거좀 상징 좋은 거 그런 애들 위주로 사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갑바 장갑. 자, 나피리가 다르킨 상징이 안 나와서 나피리 섞고 돌려주면 좀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1, 2, 3, 4, 5, 6, 7, 8, 8개로 돌려주면 저 중에 두 개가 뜨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신의 버드나무 숲이라서 좀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긴 했네요, 그죠? 근데 이미 늦어버렸고, 요거 그냥 고서 빨리 뽑고 조합을 정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설은 우르프 골랐고요. 고서 나왔죠. 다른 것도 돌려보고 먹어 줄게요. 자, 지금 바로 까줍니다. 요거는 학살자 한번 해볼까요? 원래 데마시아를 하고 싶어서 데마시아 쪽을 노려주려 했는데 학살자 떴으니까 학살자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성작이 잘된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두 마리 잡을 정도로만 올려주고 웬만하면 연패를 해주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곡궁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연패를 하고 곡궁을 가져오는 것도 좋겠죠. 일단 졌고요.
자, 케일 2성 붙어줬구요. 이러면 케일 올려서 한 마리 잡아봅시다. 자, 이번 상대 3렙. 한 마리 잡아줬죠. 좋아요. 자, 그리고 퀸이 좀 빨리 떠줬고, 이러면 올려주고, 일라오이드 2성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2성짜리한테 학살자를 주고, 진행하죠. 자, 이러면 이제 앞라인도 2성작이 되었고, 퀸도 빨리 나왔기 때문에 찬란한 주검으로 일단 잘 이겨줬죠. 그래가지고 지금 레벨업 두번 눌러서 이제 다음 라운드 5렙 상점을 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5렙 상점에서 자르반, 피오라, 모데카이죠. 이런 4코짜리가 그냥 운 좋게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곡궁 먹어줄게요. 곡궁은 많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바로 최후의 속삭임 주면서 빌드업 해줄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퀸까지만 빨리 나와주면 뭐 키아나 그리고 뭐 렉사이나 아니면 케일 요런 걸로 사학살자를 빨리 맞춰서 그리고 사학살자 3 데마시아로 퀸한테 찬템을 주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요러면 피관리가 이때부터는 또잘 됩니다. 자, 키아나 떠줬고요. 그리고 요거 니코 이제 올려주면 이슈탈 되면서 얼음 효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런 식으로 받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르반 원탱으로 쓸 확률이 높은데 자르반을 얼음칸에 놔두고 이제 암열에 혼자 두면 궁극기를 한 3, 4번 이상은 무조건 쓰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자리가 남는다면 한번 이실탈도 섞어주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서는 데마시아 쪽이나 학살자 요런 애들 위주로만 사주면 되기 때문에 뭐 빌드업도 간단하죠. 그리고 자르반 원탱으로 쓸 확률이 높다 했으니까 가골 같은 거 주면 좋고 뭐 적응형 투구나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수호자의 맹세 이런 거. 자, 그리고 지금 당장 2성 렉사이 풀템을 만났죠. 심지어 얼음 이슈탈을 받고 있는 2성 렉사이 풀템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잡기가 좀 힘들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징병을 먹고 퀸 2성을 빨리 찍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왼쪽 거 돌려주고 맛 없으면은 징병을 먹어줄라 했는데 요건 맛있거든요. 실버 증강체일 때 저는 요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리오가 2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르반이 뜨기 전까지는 갈리오로 메인탱을 세워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골 주면서 이렇게 찬 구원으로 진행해주는 걸로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찬 구원도 좋고 이제 가골 그리고 갈리오 2성이기 때문에 되게 잘 버텨주면서 그냥 딜라인들이 때려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소나 같은 게 떠줬으면 그냥 5 데마시아를 섞어줬을 건데 뭐안 떠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시너지가 섞이는 기원자 호라카를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에도 얼음 이시탈로 더잘 버텨주고 다시 찬란한 구원으로 피읍하고 버티는 동안 퀸이 잡아주면 쉽죠? 자, 그리고 곡궁이 많으면 일단 좋다라고 했죠. 이게 모대한테 고연포 내셔 요두 개까지는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일단 곡궁을 또 가져왔습니다. 오, 모데카이저 좋은데요? 자, 이러면 지금 레벨업해서 렉사이만 떠주면 6학살자로 세게 낼수 있으니까 렉사이를 찾아주려고 한 건데 자르반 떠줬으니까 템 바로 옮겨주면서 찬란한 워머고 주고 지금도 렉사이 나와주면 6학살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안 나왔으니까 오데마시아만 섞어주고 일단 요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지금은 모데카이저한테 고연포도 준 상황이고요. 자르반이 지금 1성이지만 가고일 플러스 찬란한 워머그가 있어서 거의 2성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앞라인 좋으니까 그냥 6학살자를 섞어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렙 때 확실히 버틸 만한 수단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6학살자 플러스 퀸 2성 요거까지만 찾아주고 이제 버티면서 8렙 가는 걸로 합시다. 이거 뽀삐는 2성 안 찍을게요. 아, 자르반이 뜬다고? 일단 요거는 전투를 졌으면 잠궈주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겨서 안 잠그고 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리롤 안 멈출 거예요. 다음 턴에 또 돌려서 퀸 2성 플러스 렉사이까진 찾아줄 겁니다. 3코짜리기 때문에 금방 뜰 거예요. 자, 떠줘야죠. 4코짜리 바라는 거 아닙니다. 3코짜리. 렉사이, 퀸, 그렇지. 렉사이까지만 찾아주고 싶은데. 소나도 일단 사주고 올려주고.
이거 소나도 피오라 뜨기 전까지는 쓸 거라서 일단 사주고 렉사이 나왔죠. 이러면은 지금 당장은 니코랑 바꿔줘야 되고요. 학살자는 소나 주고 이성 붙여줄게요. 쇼진을 아니 찰란템을 소나가 가져갔네. 그리고 갈리오 팔고 퀸 사주고 퀸 삼성도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러면 조합 완성을 시켰죠. 2판은 차원문 때문에 7레벨 때 6학살자 5 데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합을 짜주는 걸를 노려줬고요. 자, 잘 이겨줬고. 자, 골드 증강체. 회복의 구가 지금 자르반 원탱이라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왼쪽 거도 돌려보고. 아, 보석용 것도 좋은데? 이게 아까 말했죠. 학살자는 그냥 딜직루 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석용 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명타 아이템을 만든 게 없었기 때문에 보석용 꽃이 더 좋았죠. 자, 이번 싸움도 볼게요. 이번 상대 유가이오니아 삼토벌자 자야 이성. 여기도 진짜 센 거죠. 7레벨 때 자야 이성 뽑았으니까. 아니 근데 7렙 40원 들고 자야 이성 뽑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확실히 강력하네요, 그죠? 오, 어이, 이게 퀸이다. 자, 이번 상대는 1등 연승 중인 분이죠. 육난동꾼 렉사이 이성, 뭐 세주도 있고 카이사도 이성. 지금 연속으로 사코 이성을 뽑은 분을 만난 상태인데도 이번에도 이겨주면 좋아요.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이긴 거 같죠? 스킬 써주면 끝.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애검을 먹고 피오라의 피바라기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할게 없기 때문에 그냥 버텨주면서 8레벨 봐주면 되고. 이번 전투도 상대 7렙인데 사코이성이죠. 지금 사코이성 연속 3명 만났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필트오버 조합이었고요. 잘 이겨주면서 4라운드 마무리됐고. 자, 렉사이도 이성. 이제 8렙 찍고 피오라 이성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학살자 상징 옮겨주면서 써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을 계속해서 아껴준 이유. 진짜 이쁘게 완성을 시켜서 1등 확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아이템을 아껴준 거고요. 요거는 모대템을 줘야 되니까 장갑 가져와서 수훈장 씹기 생각합시다. 그리고 리롤 돌려서 뭐 넣을 거 없으면은 이슈탈 섞어주려 했고요. 요거 아트록스가 나와줬는데 이슈탈을 섞을 거면 렉사이를 빼야 되거든요. 키 하나 유지시키고. 그래서 렉사이 팔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거 잠그고 다음 턴에 사죠. 자, 이러면 모데카이저한테 수훈장 씹기 하나. 이게 모데는 CC기에 맞으면 안 돼요. 첫 스킬 때. 그래가지고 수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제조업 한번 돌려볼까요? 사실 내셔를 노려준 건데 일단 곡궁은 안 나왔으니까 라바돈 넣어주고 쇼진퀸 아니면은 구원 자르반이거든요. 근데 요건 뭐 딜탱 밸런스 조금 맞춰주면 좋으니까 자르반한테 마지막 탱템 구원 하나 주는 걸로 할게요. 이게 구원도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이제 얼음으로 한번 버티고 어그로 풀렸을 때 찰나는 워머그 플러스 구원으로 다시 피읍해주고 또 버텨주면은 궁극기 되게 많이 써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투 볼게요. 육난동꾼 카이사 이성 100이구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죠, 상대가. 자, 자르반 버텨주고 찍어주고. 자르반 거의 풀피 됐죠.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아이오니아 조합이었고요. 아, 여기 불그레이지가 있네. 여기 상대로는 자르반이 뭐 궁극기를 많이 써봤자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죠, 사실상.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아트록스에 루난의 허리케인 가져왔고요. 환란한 주검이기 때문에 퀸한테 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죠. 자, 이번 상대 팔빌지 워터. 여기 포은혜랑 빌지 상징이 두 개네요. 이러면은 뭐가 없지? 아, 갱플이 없으시네. 여기 갱플 나오면은 구빌지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1등인데 그 전에 보내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뭐 데마시아 뭐 그리고 소나 스킬 버프 뭐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배치도 거의 고정해놓은 상태죠. 배치할 것도 없습니다. 자, 자르반 찍어주고 얼음으로 버티고
다시 찬란한 워머그 그리고 구원으로도 버티고 이러면 자르반 안 죽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모데카이저 이성이 안된 상태였으면 피오라 이성 찾아주면서 그리고 아트록스 이성 찾아주면서 모데카이저 이성도 찾아줬을 건데 지금은 모데카이저 이성이 좀 빨리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구랩을 가주는 겁니다. 지금 피도 많구요. 그리고 요거는 밤의 수학자 아트록스로 가죠. 이제부터는 아트템을 좀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오라가 떴는데 이성이 되면 바꿔줄게요. 자, 이번 상대는 아이오니아 조합이죠. 몇 아이오니아지? 6 아이오니아 사토벌자 4전쟁기계. 아 근데 여기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굴의 이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CC기를 안 맞아요. 근데 여기는 8레벨 올인한 상태니까 제가 구랩 가면 그냥 무조건 이겨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4사수의 필터오버 21스택 김거이성. 상대방도 뭐 템이 나쁘진 않죠. 아펠템도 좋고 앵클템도 좋고 일단 자르반이 살아있고요. 아트가 때려주면 끝. 자, 그리고 지금은 이슈타를 밀리오로 받고 있어서 갈리오를 써주는 게 기원자도 섞이죠. 자, 그리고 1대1인데 여기가 지금 불굴의 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구랩 때는 밀리오도 빼버리고 엘류 5코짜리 그냥 두 마리? 뭐 사이온이나 뭐 아니면은 갱플이나 뭐 아니면 딩거 요런 것들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지금도 이기네요.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5코짜리 가져왔고요. 대검이 남아서 그냥 단일템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5코 이상 되는 거 넣어줄게요. 웬만하면 요 라이즈도 괜찮거든요. 기원자 섞이는 거라서 밀리오 빼버리고 일단 요거 퀸 삼성은 포기하고 5코 이성으로 갑시다. 이러면은 갱크를 팔아버리고 사주도록 할게요. 사이온 두 마리니까. 이러면 조합을 웬만하면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써줄 거니까 사이온 이성 되면 밀리오랑 바꾸고 이제 피오라 이성 되면 소나랑 바꾸면서 학살짝 옮겨주고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어 뭐야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학살자 상징 떠줬을 때 진행한 6학살자 덱을 보여드렸는데 뭐 초중반 피갈리부터 이제 후반의 덱 파워까지 진짜 강력한 덱이기 때문에 학살자 상징 떠줬을 때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